은혜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Starting the Apostles' Creed, let's offer up today's Daniel prayer meeting.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oly Son, and Lord, who was conceived of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descended in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 heaven and sat on the right hand of God, an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quick and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s repent looking back today and drive away enemy devil and Satan. 사랑 안에서 다니엘 차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아버지 주신 축복의 날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며 세상을 이긴다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산다였지만은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했던 분야, 입술이 거룩하지 못했던 분야,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던 분야, 행함이 더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분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신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하며 또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감사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마귀 사단 물리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Let's pray to drive away enemy devil and Satan.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 사단 어둠들아 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가정과 또 각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처처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좀 소름의 세력들, 잡념의 세력들, 또 육신의 생각들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물리 쳐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불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주신 은혜가 내게 얼마나 아버지는 충만하게 임할까?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졸음의 세력, 피곤의 세력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 사단 어둠들아 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대맞고 모든 원수마귀 사단 어둠들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속에서 갖고 처처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Let's offer up thanksgiving. 다음 주간은 창립 42주년 기념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다니엘 철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의 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단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 생명수와 같이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귀한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그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감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므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빛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나올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셨으며 아버지는 곳곳에 교회 또 세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이 나라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도를 쫓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이 나라 민족에 도와야 주시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곳곳 처처에 또 피폐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신속히 복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분야 속에 항상 지킴받고 보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I am your God. Let's praise.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The God is the one who made me. God is the one who called me. God is the one who sent me.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Until I finish my journey, until I breathe my last breath, it lets me carry the cross.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measureless grace. Grace which I shall not be able to repay. The grace of God surrounding my life. I could land without hesitation. Because of God's grace was holding me. Measureless grace grace which I shall not be able to repay. The grace of God surrounding my life. I go to the land without hesitation. Because of God's grace who is holding me. The great love of God is beyond description. His love is so wide and deep that I am not worthy of it. In His great love, He sent His only Son. By suffering on the cross, He saved me. Among numerous people, how could I receive His great love? No matter how much I think of it, I cannot fathom the depths of His love. Whenever I think of His love, tears flow from my eyes. The great love of God is beyond description. His love is so wide and deep that I am not worthy of it. Among numerous people, how could I receive His great love? No matter how much I think of it, I cannot fathom the depths of His love. Whenever I think of His love, tears flow from my eyes.
The great love of God is beyond description. His love is so wide and deep that I am not worthy of it. His love is so wide and deep that I am not worthy of it. Let's pray for our spiritual grace and change and for the hope for the New Jerusalem. Lord,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금 귀한 제단,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함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깨워지고 육신의 질병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아 새로운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 또 그리고 재정이 많아서 또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서 이 제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천국 예루살렘을 심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아버지를 깨우칠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그 깊은 영적인 뜻을 알 수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떼와 같이 심히 아버지를 갈급한 영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제단과 귀한 목자를 만나고 이제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한 꼴룰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썩어지고 헛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정령 가치 있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아름다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도 뜨겁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변화 또한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얼마나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나이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옳다 하여 변명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해결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나이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결론하면 내가 옳다 맞다 생각하여 아버지는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 했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옳지 않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그런 남은 분야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맞다 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가 오직 순복할 수 있고 그 안에 아버지를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도와 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르님 만민의 42주년을 맞이하여 얼마나 우리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나이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향으로 올려드릴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심령마다 우리 아버지는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심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도 만민 하나님이시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변화 또한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랑을 다음으로 감사하여 더 아름답게 변화도 아름답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나버리는 기부 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달지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다는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아버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분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길들로만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항상 아버지 여러 분야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맞다여 내가 옳다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이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되고 또 기쁨 가운데 달려가야 될 그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아버지는 내가 옳다는 것도 내가 아버지는 맞다는 것도 옳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버지는 힘들게 하는 그런 분야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는 미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하면 힘을 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버지는 마음에 두며 그 안에서 정령의 아버지를 변화되어서 항상 아버지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로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서 그 가운데도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될 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전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와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아버지 천국으로 또 세루사람의 그 빛난 영광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또 남은 나를 진료로 비춰보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나를 보듯이 내 마음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든 아버님이여 생명의 역사가 있사온데 어찌 힘들다 하리요 어렵다 하지요 아버님 그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우리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내가 권면을 받을 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아버님 이런저런 요청을 받을 때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설령 소자가 나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되 혹여라도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생각하여 모든 분야 속에서 항상 선과 사랑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깊게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참으로 아버지님이 오직 영혼들에게 주시고 또 주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설령 아버지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배신할 줄 아는 바로 유다를 알았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깨우침을 주셨던 그 사랑이었음을 할 수가 있나이다. 우리 목자님께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며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사랑하는 당일하님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님이 살아갈 수 있다 힘을 주시고 아버님 많은 그런 분야 속에서 지혜와 또 아버님 명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과 뜻들을 밝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루며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가 있나이다. 이 사랑의 길을 이루며 있어서 오직 믿음과 순종과 사랑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는 오직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멘과 예로 순종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단의 인도자로서 이 세단을 끌어가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실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어 또 때로 아론과 훌이 있어 힘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었고 모든 일들을 또 전쟁 대나고 싸우라면 싸움이요 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보좌에 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능력으로 아버지 도와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로나 오르라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나를 아버님 무장시키며 항상 그 말씀 안에 부족함과 또 아버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무엇인지를 깨우셔서 그 가운데 나를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말과 행실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님의 생각과 행함이 더 혼전함으로 나와져서 아버님 세단이던 아버님 곳곳에 보내심을 받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더 온전하며 반듯하며 위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주신 사랑과 번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최고의 아버지님이요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이 사랑이 싸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차별화된 말씀 차별화된 이 권능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아버지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버님 권능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님 영혼이 아버님이요 절단할 위기에 있는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아니했을 때 그 아버님 영혼의 기쁨은 어찌하겠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이요 곳곳에 아버님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이 귀한 자들을 만나 아버님이요 쉬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받고 그 안에서 아버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소망인지요. 하버자라니 멋지 땅의 의학이 발달하여서 하버를 짧았던 다리를 하버는 길게 하여서 그 다리를 온전히 할 수가 있나이까. 그러나 아버지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 만민의 제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짧았던 다리를 아버지 길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권능의 역사를 우리 제단에 펼쳐주셨나이까. 그리하오니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아버지님이여 그 안에 순종했을 때 어찌 이루어가지 아니하겠는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비질과 감춘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님 말씀으로서 소명하여 주시고 협력으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발견하여 그 모습들을 빼어내버리게 도와주시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감추어놓고 그것으로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발견되지 않은 이 내 안에는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님이요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내 마음에 그런 속성이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 미움의 속성이 있다 아버지님이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안에 그 뿌리까지도 온전히 빼어버리되 악은 모든 모양 안에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악은 모든 모양 안에도 버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님이요 금요철은 사제폐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님이요 사르밧과 아부의 그 선을 들었나이다. 아버지님 그 사르밧과 아부는 항상 아버지님이요 선한 행함 그리고 아버지님 모두에게 어떤 이에게 내 유익이 있고 내게 아버지 어떤 그런 아버지 유익이 되니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력이 아버지님이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기에 그 많고 많은 가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 중에 줄여갈 때에 죽어갈 때에 우리 아버지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님을 우리 아버지 사르밧과 아부에게 보내셔서 사르밧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시고 그 사르밧과 아부는 아버지님이요 비가 오고 또 아버지님이요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였다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님께서는 천지전능하시어서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사랑하며 선 가운데 행하는 이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나이다. 우리 아버지님께는 만민의 제단에 그리하셨나이다. 어느 상처나지에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으며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온들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이 어디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제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 싸움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세르사람의 그 빛난 영광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겠는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질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발견하사 그 안에서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상대를 배려하여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이여 종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님 믿음에 가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을 나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님이여 귀한 아버지님이여 참으로 당회장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아닐 때보다 될 것은 더 할 때는 그런 역사들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내 편하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될 것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버님이여 참으로 목사여 내가 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마음에 얼마나 내 편하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이루었는지 사랑의 마음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를 벗어나가며 이루어 나갈 수 그런 모습들로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적인 사랑에 충만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펼쳐 보이며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의 하나님 우리 목자 하나님 당회장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바라는 간절히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비질리와 어둠의 속성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떤 시연과 어떤 아버지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권능을 체험하며 오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왔군요 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어찌할꼬 내 안에 발견되는 그런 죄성들이 악성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내 가슴을 치고 내 뺨을 칠지라도 그것들이 벗어질 수만 있다면 나를 발견하여 나를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령이 복된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나왔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선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생각이 정령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서 또 아버지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이요 또 내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히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합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바라봄과 들음과 말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듯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사는지를 생각해보며 또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혼자라지 못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발견해서 또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더 사랑스럽고 더 덕스러우며 하나님이여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며 또 하나님이여 덕과 사랑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품어가며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우리 예수님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의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제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계획된 거 아니고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하고 미리 대화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금요처라 아버지 하나님 은사지배시에 헤나의 그 7살 어린아이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혈 아버지 쇼크로 아버지 저 혈당과 저 혈압 쇼크로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튜브로 음식물을 제공하여 사용하는 그런 영혼 그리고 의식이 없어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본 자들 그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탄에서 우리 당의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해 주시니 그 즉시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방긋이 웃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사람이여 튜브도 제거하고 산소호흡기도 제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나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하게 웃었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비질과 어둠이랄지라도 이토록 아버지는 빼내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까? 이런 분야가 있다면 깨우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사 그 사랑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조차 이름으로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나가 전발세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말씀하였나이다. 이 대단에 이제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로서 우리를 두루두루 보내시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며 그 그들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부역자들이 나가 곳곳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보장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로 영혼들이 생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도와주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선수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들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정력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놀라운 아버지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자들의 부역자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력의 누우심과 아버지 포장하시는 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주게 도와주옵시되 그러나 알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그 사랑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주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다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인대해 주시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 도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도와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 안에 달려가는 길이 어찌 행복이요 기쁨인지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대단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혼내게 역사 말로 나도 변화되어지고 나도 치료되어지고 나도 응답받고 하베라님이여 축복받아 사랑의 하베라님 앞에 영광 돌리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더 뜨겁게 믿음으로 만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영혼들이 하베라님이여 참은 어떤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설하신 아버지 진솔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맡겨드릴 때 불같이 기도하고 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자신의 변화를 힘속에서 이루어 나아갈 때 어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지요. 가장 적절할 때 필요적절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감동함을 입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뜨겁게 달려가는 복된 시간으로 나와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 또한도 그러한 사랑으로 늘 이루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나가는 그런 아버지 만민의 성가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순간순간 날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발견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발견된 그런 분야들을 나를 인정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아버지 상대가 잘못 이해하고 나에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모르고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내가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며 있어서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과 사랑의 그 초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없이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귀한 대담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여 오직 믿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Let's praise. I'm rejoicing night and day. I walk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hand of God is all my life I see, and the reason of my bliss, yes, the secret all is this. Tha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 rejoice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Once my heart was full of sin, once I had no peace within, dry heart now Jesus died upon the tree. Then I fell down at his feet, and there came a piece of seat.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 abides with me.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 rejoice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Bu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s with me everywhere. He knows my every care. I'm as happy as a bird and just as free. For the Spirit has control. Jesus satisfies my soul. Since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And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There's no thirsting for the things of the world, gave with taken wings. Long ago I gave up, and instantly, all my night was turned to day. All my burdens rolled away.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and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성령의 불 찬양하신 다음에 The fire of the Holy Spirit 능력 받기 위해서 불 세례로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 fire of the Holy Spiri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from the Lord 성령의 불 fire of the Holy Spirit He also has given me I repent and become his flame. To deliver the holy fire everywhere in the world. Fire, the fire is love, the fire of love of our Lord. Fire, the fire of his love, he also has given me. I will be born again and become the flame of love. I love every area as I love myself. Fire to fight the gospel, to fight the gospel of the Lord. Fire to fight the gospel, he also has given me. I believe in the Lord and become the flame of the gospel. I spread the holy fire wherever I may go. Fire, the fire of the sanctification, the fire of sanctification from the Lord. Fire, the fire of the sanctification he also has given me. I will be sanctified and become the flame of holiness. I deliver the holiness gospel wherever I go. Fire to fight the sanctification, the fire of sanctification from the Lord. Fire to fight the sanctification he also has given me. You will be sanctified and become the flame of holiness. I deliver the holiness gospel everywhere I go. Amen.
주여 세 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Let's pray to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strength.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마음들의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성을 태워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내 아버지 성격과 이론들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내 아버지 성격의 틀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육체의 생각들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요 입술로 내는 것이 오직 사랑이요 행하는 모든 것이 감사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성령님들 내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세라로 우리 아버님이여 몸의 모든 쇠성 악성 독순들을 채워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죽으리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시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 또한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기뻐하시는 줄을 쫓아 믿음으로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능력도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뜻을 따르 누게 도와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가는 곳에 오직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감이요 감사의 감정에도 나가고 순종으로 나갈 때에 원수마귀도 믿은 늘 일곱 길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야단은 많이 체험하였나이다. 내 생각으로는 내 아버지 이론으로 안 이루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이제 아버님이여 당회장님께 아버님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 답을 받아 나갈 때에 모든 일들이 떠나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아버님이여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였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성령의 불이 되어 건수하게 능력을 깨뜨리고 우리 아버지 말하시고 원하시는 전제자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넉넉히 만민의 우리 아들은 낙지 누워가며 귀한 사명자를 잘 감당할 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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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으로 우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모든 일의 내기를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도와줘 또 말씀의 불로 역사의 정력의 불로 말씀의 불로 사랑의 불로 복음의 불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도전자로 모든 믿음으로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불로 그를 내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줘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오늘이 기뻐하지 못한 부자가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감독한 가운데 인도하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물리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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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능력으로 나가므로 왕자의 사랑으로 아버님이여 그 사랑이 아버님 너무나 감사해 그녀 감사해 생명과 사랑으로 이름으로 달려가라 모든 길을 주도해라 성경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모시고 그리스도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 일도록 도와주시되 이 귀한 대단에서 아버님이여 부교역자로 아버님이여 또 사명자로 귀한 도시 백장의 사랑을 여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이요 오직 신뢰요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님께서 귀한 자들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도와주어 이끌어가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오직 순종이요 우리 아버지님이여 감사하여 기쁨과 믿음으로 배겨 나갈 때 아버지라니 이 아들이 나가는 곳에 주여 그 길을 나가며 또 아버지님이여 또 아버지님이여 논계를 나가고 혹을 나가도 아버지님이여 이거 길로 와주와 계름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를 용광에 찬란하게 드러내게 도와주고 가는 길에 아버지 시를 내려쳐는 길이 활짝 여주주게 도와주옵시고 이는 나의 가는 길이 우리 아버지님이여 이는 아버지 성가는 길이고 바른 설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길들을 아버지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는 앞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아버지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사 사랑이 아버지의 복된 영광을 흘러만 나가기에 부족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영세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 부족하고 내가 아버지의 미워 죽은 나라를 못하기에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겠느니요 내 아버지의 미워 아버지의 미워 죽은 자들은 당의 자림을 의지하지 않겠느니요 전하면 분야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오직 마그라의 변함하신 아버지의 앞에 경광과 용기와 한수만의 눈으로만 나아가기에 부족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미워 도와주옵시고 역사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지사가 아버지의 미워 예지사를 붙여주지 예지사를 붙여주므로 우리 아버지의 갑질의 영광을 받아 아버지의 미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보인과 같이 모든 믿음으로 나를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엘리야가 아벨의 미사를 우리 아버지의 미워 불을 내리며 그런 아버지의 영생의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아버지의 자의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재단이요 우리 아버지께 함께하시는 재단이요 영적인 공간을 내려 펼쳐 이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이 재단에 펼치시오매 이 권능의 역사들이 내 마음에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또 아버지의 사역 속에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가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눈을 주자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아버지님이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버지님이여 우리의 밥이라고 하며 모든 믿음으로 행하여서 아버지님이여 주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충만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아버지님이여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며 아버지님이여 주의 그 이세자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버지를 큰 힘이 되었던 아버지 갈렙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님이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동함을 내주셔서 모든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찬란하게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처음 가는 길이 있고 처음에 보는 일 다 했지 알더라도 우리 아버지님이여 두루거리 세상의 아버지는 늘 아버지님이여 풍성한 축복을 우리 아버지님 역사해 주시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치나이다. 이 자단에서 우리가 주신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감사할 텐데 얼마나 아버지님의 행복과 기쁨으로 넘쳐난지요.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님이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도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되 그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님이여 다섯 달라 두 번째 동과 같이 아버지님이여 열심히 감사하여 또 다섯 달라 달라 남가서 아버지 열 달라 나가려 성원처럼 그러한 총의 마음으로 아버지 열심히 감사하며 내 자신을 아버지님의 충성에 나가며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남기도 원하게 도와주옵시게 아무나도 아버님 아버지 열매를 내려면 아버지의 종이 열심히 또한 아버지이여 명으로 아버지의 역사에 아버지의 열매를 남겨서 늙을 찾아내고 새를 받았던 것처럼 아버님이여 더 마음이 온유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님의 깨끗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되 전하면 끝나마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깃들고 힘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되 이 모든 유들이 이름에 있어서 오직 사랑으로 믿음으로만 단도가 크게 늘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 아버지여 또한 권력의 순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마가 되는 일이 나타나가며 우리
문제가 있대 그 문제를 아버지 내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이여 저 구경자가 내게 너무나 원함이여 또 아버지님이여 내게 너무나 힘을 받아 이름으로 나갈게 이 모든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외쳐지고 사랑의 아버지와 배와 영광 물리게 도와주옵시되 무엇보다 아버지 풍성한 말씀이 이게 안전하는 서면 말씀은 아버지님이여 명심하여 그 가운데 아버지 뜻을 따라 우직 믿음으로 맹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유어 사랑의 아버지에게 빠시는 두루지자 독된 이름으로 아름답기도 원하다 그런 아버지여 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져서 성원하게 도우신 걸 좋아하신 걸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 크고 넓게 바라보시고 또한 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세상을 이끌어가 지나가게 될 배중지 어떻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시켰던 시각으로 생각할 일 항상 마음의 꿈과 생각하여 그간 내 목숨 성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드리려면 그러한 마음으로 별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거기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 비전 바라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보좌에 드리려 아버지이여 종이 부족하여 일꾼일이 부족하여 본일은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놓아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아버지 세단의 아버지 능력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감동함을 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찾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오늘 이루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들으주다 그 믿음으로만 찾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크신 축복으로 함께 주시어 그 영혼들이 편하게 주시는 일을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서 우리 만민을 오라 부르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찬란하게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 성결을 이루고 세계 곳곳에 우리 많은 죄종들이 일꾼들이 나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선수권들의 권능의 역사로 만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기사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 아버지를 함께 주시고 누구를 하고 누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으로 하는 이들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이여 목자라는 만큼 당해다님과 아버지를 한마음대로 한뜻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이여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버지이여 대단히 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능력 계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만민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라는 편한 또한도 아버지라니며 영역 기도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뜻속을 버리고 또 아버지라니며 변화되어져 아름다운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 아버지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역 기도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많은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아버지의 능력자들이 많이 아버지를 상징하여 이 권능의 사단에 함께하신 아버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웅성하고 또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 항상 충만하여 이 세대라는 부족함이 없사오니 이런 모든 역사들 참으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늘 새롭고 늘 행복하고 충만한 관용으로 이 세대를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토록 우리가 아버지 믿음 아래 행복하게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님께서 이 세대를 보장하시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실지를 참으로 기대가 되게 하는 동목입니다 아버지 총력이 아버지 우리는 이 때에 아름답게 발맞추어 준비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준비되며 기도로 준비되어지며 또 나바라님이여 또 나바라 성결로 준비되어져서 불같은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있는 곳까지 풍성한 열매들 아름답게 맺어 사랑의 아버지님 앞에 영광 거저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님 성가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광고를 드리옵나이다 그님 사랑과 영화 축복으로 우리 아버지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불세례로 우리 아버지님이여 우리 몸에 모든 열쇠막 성도 병들을 태워버리고 진료로
거룩하고 온전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Until the world have see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I see the glory of my Lord.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We see all of us. 그 shining glory covers the sky. 프레즈 이즈 풀 인 더 월드. 아이 시 더 글로리 오브 마이 로드. 후 스탠즈 온 아워 프레이즈. 더 페이스 오브 갓 해즈 파운드 어 월드. 이 opens his mighty arms. All in all the Lord would praise the glory. We stand for God if that's all we do. We are gonna make God's praises. Until the world have seen. 하늘 Father God, please renew us. Let us serve the Lord among the all nations. Every nation will raise up to praise. And see the Lord of glory. All in all, that the world would praise the glory. We stand for God if that's all we do. We are gonna make God's praises until the world have seen. I see the glory of my Lord. Who is all of us? Her shining glory covers the sky. Praise is full in the world. I see the glory of my Lord. Who stands on our praises. The face of God have found our world. He opens his mighty arms. All in all that the world would praise the glory. We stand for God if that's all we do. We are gonna make God's praises until the world have seen. Father God, please renew us. Let us serve the Lord among all nations. Every nation will raise up to praise and see the Lord of glory. All in all that the world will praise the glory.
We stand for God if that's all we do. You're gonna make God's praises. Until the world have seen. Father God, please renew us. Let us serve the Lord among all nations. Every nation raise up to praise this. And see the Lord of glory. All in all, that the world would praise the glory. We stand for God if that's all we do. We are gonna make God's praises. Until the world have seen. Until the world have seen. Until the world have seen. Dangyo장님과 만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만민의 창립 42주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Let's pray for our senior pastor and the church's 42nd anniversary. Lord,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참으로 사랑이 식어주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겠느냐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나 참으로 참된 믿음 찾아보기가 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 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귀한 자단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힘들지 아니하며 오직 기쁨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으면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계시기 까닭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있었고 얼마나 세미한 말씀 너무나도 오밀조밀하며 깊고 아버지 오묘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아니합니까? 어찌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우쳐 알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오셨기에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제시해 주시나이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의 42년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고 41년 동안을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이 두려워 떨며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원수막의 사단 어둠들이 우리 두려워 떨며 아버지 그 모든 계계와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될 줄 믿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귀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당회장님 얼마나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도 보장해 주시는지요. 우리는 보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느꼈나이다. 어찌 이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례를 통하여 은사집회를 통하여 불과 두 달 전에 치료받아서 허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리가 또 아버지 여러 아픔 속에서 고통을 나가는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받아서 이겨 우리
이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를 받아서 잘 걷습니다. 지팡이 값이도 걷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거동의 불편함이 없고 모든 불편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며 또 회전근의 파일이 어깨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병원이고 저곳을 다녀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장애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며 기뻐뛰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는지요.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고 오묘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미 아버지께는 다 주셨사오는데 성령의 감동함 속에도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아버지 만민의 속놀림들은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이루어갈 때에 성결로 신속히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나이다. 하운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구로 이 성결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당연하게 증거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의 방송을 통하여서 또 이제 일반 또 방송을 통하여서도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각 아버지 하나님의 매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전세계 곳곳 초초로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 식구는 그 수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도에 그 남편의 사고를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임종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권능의 목회자 그 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았던 희니 여러분을 또 GCN TV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남편이 살아나고 지금은 정상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아니하는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보다 지금은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며 그 영혼들이 문제문제를 받고 응답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TV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엔나세 TV를 통하여 증거되고 이제 이삭 TV를 통하여서 또 파키스탄 전역과 인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증거되어지며 또 로쿠 TV나 또 에필 TV를 통하여서도 뉴이주 전역으로 이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립 42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 아버지 전 세계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며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성결의 말씀 당연히 증거하시는 아버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 영혼이 참된 행복과 아버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아버님 깊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단을 통해 펼쳐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방글라데시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회장님 한번 뵙기를 또 이 말씀 듣고 이 반민의 재단에서 3번 예배드리기 얼마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와서 당회장님을 뵙고 큰 애를 입고 간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선교하리라 이런 마음을 다지고 우리 만민의 이 성결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겠노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들어보았나이다. 우리 당회장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그 목사님을 섬겨주셨고 또 나발의 어떤 영혼들도 그렇게 항상 섬겨주시며 어쩌든지 그 영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더하며 힘을 더할까라는 이런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 사랑하는 선대 당회장님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봉투 하나도 참으로 하나님이 허투루 소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항상 내 것을 먼저 드리기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 어찌 아버지께서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는 재단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우리 아버지 어찌 포장해 주시지 아니하겠는지요. 아버지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은혜로 아버지 귀한 자들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자는 모든 뜻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전 세계 곳곳 초체 무수한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여 몰려오게 도와주옵시고,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또 치료받고 응답받고 그 영혼들이 또 전하고 전도하여서 세계 선교는 이토록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당회장님이 곳곳에 직접 가시지 않는 날지라도 아버지님이여 본교에서 말씀 능하시는 그 말씀과 이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 신을 세를 강간함으로 붙으시고 아버지님 하신 바 말씀 바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장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사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전 세계 곳곳 조치에서 살아가는 당회장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뜻을 같이하여 적극 지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 아버지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당회장님을 하나님 보장하시사 이런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해주시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많은 만민의 영혼들 전 세계에서 이 성결의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을 다 응답하시사 마음껏 영광 드리며 이 땅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영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상급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크겠는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나이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어찌 되겠는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당회장님을 아버지는 도와서 큰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를 호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만민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동에게 줄 상급은 얼마나 크겠는지요. 그 영광과 상급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며 최저로 양육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먹을 양식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였습니다. 그러나 요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아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 성결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언제 어느 편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또 아버지 성결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와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만을 돌려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름 멀지 않았네 주의 나름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The kingdom of Lord is coming. The day of Lord is not far away. Arise and follow the Lord. God is calling you. The world is still in darkness. It wants to see the Lord who is the light. Arise and shine the light. The glory of the Lord has come upon you. Stand up for the Lord, you warrior. Stand up for the Lord. The Lord is with you. He's always with you.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The Lord of glory. O King of kings. He will be coming.
The kingdom of the Lord is coming. The day of the Lord is not far away. Arise and follow the Lord. God is calling you. The world is still in darkness. It wants to see the Lord who is the light. Arise and shine the light. The glory of the Lord has come upon you. Stand up for the Lord, you warrior. Stand up for the Lord. The Lord is with you. He's always with you.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Prepare for the Lord. The Lord of glory, O King of kings, He will be coming. Amen.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Stand up, stand up for Jesus. Your soldiers of the cross, lift high his royal banner. You must not suffer loss. From victory unto victory, his army shall be. He'll lead. He'll every foe is vanquished. And Christ is Lord indeed. Stand up for Jesus. The trumpet call obey. Forth to the mighty conflict. In his glorious day. And there are men now serving against a number of the force. Let courage rise with danger, and strength to strength oppose. Stand up for Jesus. Stand in His strength alone. The arm of flesh will fail you. You dare not trust your own. Put on the gospel armor. It's peace put on with prayer. Your duty calls or danger. Be never wanting there. Stand up for Jesus. The strife will not be long. This day, the noise of battle. The next, the victor's song. To him that wins the battle, the crown of life shall be. With the King of glory, shall reign eternally. Stand up for Jesus. Your soldiers to cross, lift high his royal banner. You must not suffer loss. From victory unto victory, his army shall lead. Till every foe is vanquished, and Christ the Lord indeed. Stand up for Jesus. The trumpet called obey. Forth to the mighty conflict. In this glorious day, the dead are men are serving against unnumbered force. Let courage rise in danger, and strength to strength oppose. Amen.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et's pray for the world evangelization. Lord,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재단을 택하사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만민 재단이 되게 하시고 그 재단에서도 또 센터 중앙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 나가는 귀한 말씀과 이 재단에 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전 세계 영혼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더하며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더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재단은 끊임없이 개척 때부터 기도해 왔고 오직 저희들이 재단의 물질이 풍족하지 않을 때라도 오직 믿음으로 심어왔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진해 왔습니다. 그토록 행하였던 모든 그런 열매들이 이토록 세계 선교를 창작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졌고 이제 때가 이르러 또 이 선교 복음이 곳곳 처처로 증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 나가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곳곳 처처에 나아가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문신현 우리 아버지 총회장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 총회장님께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모든 분야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아프리카 54개국을 이 선교의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며 무수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늘 아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님이여 그곳에서 우리 또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이루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각 나라의 아버님이여 협력 목사님들과 지교의 목사님들 한마음만 되어 창작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라틴 아메리카 총회장이신 우리 장경현 목사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곳에 그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어 그 사랑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베네수엘라 아베네미오 노란 그 성회를 이리로 갑니다. 그 앞으로 창작 이루어 우리 당회장님 가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매 그 길들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베르리스를 아베네 시베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강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손수건 유패를 통하여서 펼쳐갈 때에 아베는 증거에 나타났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들로 사랑의 아버지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님이요 전 세계 약 1만 이상이 넘는 아버지 지교회들이 있고 협력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국내에 아버지 각 곳에 아버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교회 가사님 아버지 교육자들이 아버지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당회장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아버지 뜻을 같이하여 당회장님께도 지향대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을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안에 하나를 이루어 창작의 아버지님이여 또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들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양떼들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또 남을 각 가정 교회를 이루고 또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 또 있나이다. 각 곳에서 또 남을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모든 일꾼들 아버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평신도이지만 각 교회를 아버님 리더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치유와 능을 대주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넉넉히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세대만 집사 빌립 집사가 비록 집사였지만은 빈간에 큰 권능을 행하였다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집사라여서 내가 평신도라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을 행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에 가실 수가 있사오며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파송하지 않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성장하고 성결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들이 스스로 만민을 아버지를 개척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이름으로 사역을 이루며 손수건의 권능으로 사역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역을 이루는 교회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의경사 대표로 오신 모든 분을 통하여서 그 종말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방글라데시 크게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심어왔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들로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성결복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시대를 따라 이제 방송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책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활발하게 전파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의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들 참 감사하시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장기 금식했을 때 같아요. 그때 21일 금식을 하는 On the occasion of 6일 7일째 될 때 Church's 42nd anniversary 이게 기도 뭐라고 그래? 식도 쪽에 붙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고 정말 Let's show our gratitude to our 예전에 구로동 성전에서 prayer center Mrs. 봉님니 제일 뒤에서 제가 prayed for our church. 목 한 번을 딱 만져주고 가셨어요. 목 한 번을 딱 만져주고 딱 가셨는데 그게 그냥 싹 그 순간에 풀려가지고 이제 금식을 잘 마치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예. Oh, when I fasted a few years ago. I suffer from throat. At that time, Mrs. 봉님이 prayed for me, and all the pains gone away. And I'm doing ministry well now. 이루고 나가고 또 뭐 언론계나 이런 데를 접촉하게 돼요. 가서 보면은 정말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있는 재단이 이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I have chance to meet. Church leaders in our country and media persons in our church leaders, and they are surprised at the power of God happened in our church. Let's pray for the director of prayer center, Mrs. 봉님니.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말로 다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신학교를 보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만민을 개척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만민의 42년을 맞기까지 원장님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문제길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기도에 힘을 받고 또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원장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와 뜻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께 그리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와서서 나는 갈렙처럼 우리 당회장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버지님 갈렙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재력과 영역으로 아버지님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며 아버지님 만나고 체험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원장님을 아버지님 보장하시어서 이 권능의 사역이 아버지님 전 세계 곳곳 초초에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로 또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이 사역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우리 아버지님이요 더 그 힘을 아버지님 더할 것이나이라.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문제계를 받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장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원장님을 또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원장님의 힘이 되게 힘쓰고 있는 모든 또 기도원 직원들도 한 분 한 분 능력 주시어서 원장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시겠습니다. Oh, think of the home over there. Oh, think of home over there, at the side of the river of light, where the saints, all immortal and fair, are rounded in their garments of white.
over there, over there. Oh, think of the hom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h, think of the home over there. Oh, think of the friends over there. Who before the journey have wrought. Or the songs that they breathe on the air. The home in the palace of God. Over there, over there. Oh, think of the friends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h, think of the friends over there. My Savior is now over there. Here my kindred and friends are at rest. And away from my sorrow and care. Let me fly to the land of the blessed. Over there, over there. My Savior is now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My Savior is now over there. I'll soon be at home over there. For the end of my journey I see. Many dear to my heart over there. Are watching and waiting for me. Over there, over there. I'll soon be at hom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I'll soon be at home over there.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I'll soon be at hom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I'll soon be at home over there.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이전 또 가나안 부지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Let us pray for church relocation and grand sanctuary construction.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단 기뻐하시는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마지막에 대성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게 섭리해 오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데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성전 이전에 관한 모든 과정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당회장님의 그 마음과 뜻이 되어서 모든 일꾼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관련된 일꾼들이 또 오직 지혜와 순종과 사랑으로서 이 아름답게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또 당회장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여 서로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진리 안에 사납니다.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길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때는 우리 가는 길을 천군 전사가 길을 아버님이여 또 만들어내며 또 그 길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해 갈 것이나니 이 모든 일들 이루음에 있어서 오직 기회와 사랑으로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공사나 외부 업체들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지혜롭게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할 때에 그들 마음에 감동을 입어 어찌하든지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곳곳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도 함께 느끼며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단임을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룰 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요 영광이 됨을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더 아름답게 모든 길들을 이루어 주시되 재정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국의 보배가 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들로 인하여 넉넉히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필요한 분야들을 구입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반은 좋은 가격에 구입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가 매각할 분야들은 또한 좋은 가격에 매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치 하반은 시계 하나가 하반은이며 또 이렇게 이루어서 시간이 또 분초를 만들어 가듯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듯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 성결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결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까지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난 부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 자란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이 예배를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대성전 또한도 주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분야오니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만민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기념 예배 설교하시는 Coming Sunday, 우리 당회장님 is our church's 42nd anniversary. Last for the worship service and celebration. Senior Pastor will preach. That's long for Senior Pastor's message. Let's pray. 10월 6일 다음 주일은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념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재동 더 컨벤션 아버지 센터에서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 귀한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독함 속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참석한 내 외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내빈들은 또 참석한 분들은 모두가 감동을 입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명되며 귀한 말씀을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만민을 다시 보며 또 아버지 당회장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더 높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과 사랑으로 하늘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아버지 순서자들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 대표기도 또 그리고 아버지님이요 또 찬양 또 특송이 있습니다. 감동함 속에도 특송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님이요 역사해 주옵시고 또 이부 순서가 있습니다. 이부 행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는 근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동함 속에도 준비하나이다. 영상과 또 행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만민의 자부심이요 행복으로 아버지 가족할 수 있는 축복의 가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독함 속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충만하여 마치 천국과 같다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최적의 날씨로 역사해 주옵소서. 덥지도 않고 아벨을 쌀쌀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교통편들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가는 길의 모든 길들도 형통하게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넘쳐나 하게 도와주옵소서. 제동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의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크게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제동도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벨 일꾼들 여러모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만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et's pray for God-given duties.
이 마지막 때에 섭리하셔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세우신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 우리가 또 부목사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나 큰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이온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재단에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귀하게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아벨의 야곱과 같이 귀하게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마누리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감사함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열심히 열심히 사명으로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아벨님이요 최동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속에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양떼들 한 양떼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아벨은 당이당님의 양떼요 우리 주님의 양떼이오니 그 양떼들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그 영혼들이 함께 아름다운 천국 갈 수 있는 그 양떼들로 잘 아벨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유신 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님이요 교육자 임원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당회장님과 하나를 이루어 만민을 향한 하나님 손을 이루어가게 더 힘쓰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아버지님이요 선교회 또 아버지님 교구 각 일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을 대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도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역장교장 구역장님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속에서 내 지역 내 조 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회 또 기관장 조장 우리 선교회장님들 연합회장님들 총연합회장님들 모든 아버지님의 사명자들의 능력 주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전물로 교사로서 또 봉사대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창대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또 어느 권사님은 우리 또 봉사대 분들은 국수를 끓이는 일을 얼마나 또 정성과 감동하여 우리 상나님도 성도님들을 또 섬겨주고 있는지요. 그 또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모든 분야 속에서 힘 속에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Let's 하나님, pray for worship services. 생명의 말씀을 대예배 또 저녁 예배 귀한 당회장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 수요 예배 또 아버지님이요 또 새벽 예배 말씀 인도하는 죄종들 또 증거하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잘 준비하여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금요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창조의 깊은 섭리들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우치며 우리 영계 세계를 알아나감으로 더 아름다운 성결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 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각종 예배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역 예배를 할지라도 기간 예배를 할지라도 지역 기도회 할 때에 아니면 조 기도회로 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불을 내리시는 기도회요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시어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family evangelization. 드립니다.
아버지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가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룬 가족들은 더 좋은 천국을 침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분류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충성한 그런 충성한 그런 사도처럼 충성했던 그런 분과 이제 갓 영접한 주를 영접한 그런 새 신자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찌 이거를 공평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은 그러니 분류되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님 믿음대로 또 충성에 따라서 아버지님 달라진다였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 자녀가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은 자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님의 부모가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남편은 복음화되었다 하면은 또 아내도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빛된 행함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룬 그 가정에 우리 아버지께서 물질의 축복 영적의 축복을 풍성해 주셔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되어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만을 돌려만 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학생들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이 어린 영혼들 아동들 또 아버지님이요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모든 것이 지금 화려해 보이고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우셔서 헛되지 않은 것들을 또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나갈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watches over you. He's your shade and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atches over you. He keeps you from all harm. He will help you. And watch over you. Lift up your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your help come from? Your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Lord watches over you. He is your shade and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night,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atches over you. He keeps you from all harm. He will help you. And watch over your life.
Lift up your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your help come from? Your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Your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Amen. Amen. Let's offer closing prayer and offerings.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만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여 기도하였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결을 이루어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사오니 내일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당회당에 보장받는 기도로 지킴받고 보안받으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et's receive senior pastor prayer. 할렐루야. Oh, Almighty Father God of love, thankful for protecting us and being with us today.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mommy members and Jewish viewers who receive this prayer and work in ways that transcend space and time. If they've spoken and acted in ways not proper in your eyes today, please help them repent and cleanse them with the Lord's precious blood. May all go well with them as their soul prospers. Bless them in their coming and going. Let them lend, not borrow, and become the head. Grant them the blessing of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and the possible easy. Scorch their sick parts with the Holy Spirit fire and heal them. In Jesus Christ's name, I command the devil, Satan, diseases, and infirmities to go away. May they be healed of all incurable and terminal diseases and epidemics, including all kinds of cancers, AIDS, leukemia, cerebral apoplexy, heart disease, stomach diseases, women's diseases, high and low blood pressure, diabetes, dermatitis, burns, all kinds of inflammations, after effects of accidents, cold, flu, and thyroid diseases. May they be perfectly healed of polio, stroke, arthritis, and hernia, disc, all kinds of pains, including backaches, headaches, neuralgia, disappear, all sorts of mental diseases such as epilepsy, autism, depression, panic disorder, neurosis, and dementia. Go away, all darkness be driven away from their hearts, and joy and peace come upon them. Father God, please heal them of whatever infirmity they may have. All kinds of paralysis go away and the crippled begin to walk and live. May the recover their eyesight and see better. May the hearing impaired recover hearing. The blind begin to see,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Please bless infertile couples with a child. Heal them of fractures. Bring the dead back to life. And the revive and receive their revive their dead nerves and cells. Please give them strength to cry out and pray and empower them to cast off sins and become sanctified. Let them rest, sleep tonight, protect their families, workplaces, businesses with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 angels, and the Lord's
watch rise. Bless them to glorify you with a joyful testimony tomorrow. Thank you, Father. May you alone be glorified. I pray in Jesus Christ's name. Amen.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is kingdom and the